안녕하세요, 간나입니다. 최근 제가 생활 컨텐츠로 요리를 시작하였는데 요리 재료를 포함해 있어 마노스 도축용 칼은 필수적인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경매장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매물이 전혀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겠죠? 직접 제작하기 위해 살펴보았습니다. 제작 재료는 크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금속 용해제는 경매장에서 쉽게 구입 가능하며 마노스석은 수정 상인에게 구매 가능합니다. 또한 마력의 파편은 검은 마력의 수정을 가열하여 얻을 수 있으며 빛나는 강철 도축용 칼 역시 경매장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얻은 아이템들을 공작하시면 마노스 도축용 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강까지는 안전 강화입니다. 8강은 5스택으로 시도하였습니다. 9강은 15스택으로 시도하였습니다. 10강은 18스택으로 시도하였습니다. 11강은 20스택부터 시도하였습니다. 12강도 20스택부터 시도하였습니다. 13강은 22스택부터 시도하였습니다. 단단하네요. 성공. 자, 14강은 21스택부터 시도하였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 16, 17, 18, 19. 자, 1차 시도 실패. 자, 다시 이번에 발크스를 바르고 해보겠습니다. 자, 32스택. 32스택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겨우 성공했네요. 자, 이쯤 되면 강제 돌파도 할만한 것 같습니다. 자, 15강. 자, 38스택부터 갑니다. 자, 44, 45, 47, 48, 49, 50. 아, 51, 52, 53, 54, 55, 56, 57. 1차 시도 실패. 자, 57부터 그냥 쭉 밀게요. 자, 겨우 성공했습니다. 쉽지 않네요. 자, 장은 20스택부터 그냥 바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의 성공. 자, 광도 22스택부터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5번 만에 광도 성공했습니다. 고트라이는 50스택에서 크론트라이로 바로 시도하였습니다. 원트 성공하였네요. 자, 지금까지 마노스 강화를 해보았습니다. 강화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간나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